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고향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생각들을 물리치며 잠을 청해봅니다. 그런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재씨. 한참을 뒤척이던 이재씨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갑자기 옷을 챙겨 입더니 곧바로 방문을 나섭니다. 바깥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밤길을 걷기 시작하는 한이재. 남모를 걱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척해도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아닌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죠? 이재씨. 안녕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사실 조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조금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은 게 있는데 그때부터 불면증이 조금 생겨가지고. 트라우마로 인한 불면증? 장장 10년째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트라우마는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날 마침내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이재씨.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인지 유독 피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꽃집입니다. 혹시 감사드릴 분께 조금 꽃다발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이요? 여자분. 아니 서울로 간다더니 꽃다발은 또 웬일입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네. 꽃다발을 품에 안곤 어디론가 향하는 이재씨. 과연 꽃다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반가운 얼굴을 여기서 만나네요. 어촌마을 허그에 섰어. 바로 13년 차 트로트 가수 공소원 씨입니다. 개성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 씨와는 어떤 인연인 걸까요? 전에 이제 라이프 카페를 운영했을 때 네. 카페에서 저는 그때 이제 사장이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알바생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사장님과 직원?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동료가 되었죠. 한때 공장에서 일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낙향한 이재씨. 이후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며 아수라 분장과 독특한 창법을 개발하게 됐다는데요. 추천을 받아서 그냥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도 한번 거기 출연해보지 않을래? 하고 제가 공부를 해서. 네, 처음에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저 이제 무대가 살짝 무섭다가 이제 슬슬슬슬 이제 누나의 그 배려와 네. 실력은 넌 못해 트롯이기 때문에 원래 잘하니까 서울 가서도 서울 친구들한테 네.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장착해서 그냥 어깨 피고 딱 하면 네가 다 부실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 열심히 부셔보겠습니다. 그래. 부시자! 부시자! 부셔 부셔! 자신감 200%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응원으로 화답하니 이만큼 귀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